안녕하세요. 말하는 중국어 호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동화편 끝나고 제가 기초편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기초편은 중국어를 배우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초 부분을 잘 배우셔야 나중에 발음을 하시거나 성조 연습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오늘도 영상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준비한 거는 이 병음과 성조입니다. 병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음 모음 같은 거고요. 일단은 병음을 보시면서 읽으시고 읽다가 보면 한자를 외우시는 거고, 이 성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말에 이제 높낮이가 있어요. 말의 높낮이를 잘 배우셔야 중국어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AOE, IU,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병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워, 으, 이, 우, 위라고 해서 기본 음모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어는 이제 성모, 그리고 음모, 그리고 보음모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음모라고 하고요. 이따가 배울 건데 뭐 뽀뽀 뭐뽀 같은 요런 것들을 성모라고 합니다. 성모를 성모와 음모가 혹은 성모와 보음모가 합쳐져서 발음이 나는 것들인데요. 제일 기초적으로 이제 많이들 배우셔야 할 부분이 이 음모라는 부분입니다. 이 음모에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모 발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아아우우으으이이우우유유 지금 들으셨을 텐데, 들으시면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요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인데, 이 우어 같은 경우는 내 입술이 이렇게 동그랗게 변형이 됩니다. 우어라는 발음이 나고요. 그다음에 요유 같은 경우는 제가 한글로 알려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 제일 비슷한 발음이 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이거는 기본 음모입니다. 이 음모들이 합쳐져서, 뭐 예를 들어서 아랑 오어랑 합쳐졌다면 아오 이렇게 발음이 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기본 음모의 발음 구성을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성조예요. 성조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1성, 2성, 3성, 4성이라고 돼 있는데 플러스 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맨 처음에 배우실 때 1, 2, 3성을, 1, 2, 3, 4성을 배우시는데, 저는 이제 1성부터 4성까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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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만 하시면 잘 연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저게 톤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헷갈리실 텐데, 1성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이런 비유를 많이 해드려요. 경주마, 그러니까 말이 경주를 할때 이제 연상을 많이 시켜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말이 경주를 시작을 하잖아요. 경주를 시작할 때 말이 처음에 달릴 때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평균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길게 아, 아, 이게 1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속도를 내려고 워밍업을 해놨으면 2성이죠. 이게 속도가 올라가겠죠. 아, 아 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저께 말이 뭐 한잔 했을 수도 있겠죠. 몰래 한잔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이제 한번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 아. 이렇게 한번 꼬꾸라지고 나서는, 꼬꾸라졌으니까 더 세게 달려야겠죠. 더 앞에 달려간 친구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게 아, 아.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말이 달리는 모습을, 말 달리는 모습을 연상을 많이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조의 그런 흐름을 아실 수 있고요. 특히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뭐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1성과 4성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1성은 길게, 4성은
짧지만 세게. 짧지만 세게. 세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배우실 때 아 하고 많이들 올리시는데 나중에 반삼성이라고 해서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조금만 올리고 바로 뒤에 걸 받아오기도 해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반삼성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정도로 아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아 정도로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발음하실 때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 성조와 기태기 기초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제가 길게 끄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배우신 단어 중에 뭐 마, 무어랑 아랑 합쳐져서 마라는 발음이 나요. 마가 1성, 2성, 3성, 4성이 됐을 때 다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 하게 되면 엄마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마 하면 뭐 마비되다. 마 하게 되면 말 혹은 마 하게 되면 욕이란 뜻으로 이 성조마다 다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성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하루 만에 되지는 않아요. 하루 만에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연습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연습을 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니까 되게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설명드릴 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경성이 있다고 했죠. 이 경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마라고 있어요. 마마 뭐 한자로는 이렇게 되겠죠. 어머니, 엄마라는 뜻인데 마마 하면서 일성을 길게 끌어요. 마 다음에 뒤에는 마 그리고 마마 이렇게 하는데 많은 교재들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성조에 보다 이렇게 밑에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큰 풍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되게 바람이 꽉꽉 찬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을 내가 터트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뾰족한 바늘로 이렇게 쿡 찌르겠죠. 쿡 찌를 때 대부분 이렇게 쿡 이렇게 훅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톡 하고 찌르시겠죠. 터트리려면 그 톡 하는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마 톡 마마 바바 나이나이 예예 등등 이런 식으로 톡톡톡 쏴주시는 거를 이제 경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성은 조금씩 더 경성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부터는 이 운모와 운모 또는 운모 그 다음에 복운모 그 다음에 위에는 운모 복운모 이 밑에 줄은 성모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읽어볼 거니까요. 저랑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성을 기준으로 제가 계속 발음을 해드릴 거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들을 이제 운모 또는 복운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을 성모라고 합니다. 성모 성모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발음이 다 있진 않아요.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발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조어가 생기면서 생겨난 발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물론 좋겠지만 외우시는 것보다 이거와 이 성모와 이 운모가 만났을 때 어떤 발음이 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운모부터 보겠습니다. 아아우어우어으어으어 요거는 여기 보시면 요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맨 처음 금방 본 거에서는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라고 보통 발음하는데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 표시보다는 어떤 성모와 결합이 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요건 뒤에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으 발음이 나는 거고요. 으 발음입니다. 으 그 다음에 얼이라고 해서
얼화인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발음 중 하나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서 결합되는 부분은 없고 요런 발음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 아, 오, 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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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금방 음모를 읽었죠. 요거는 이제 성모예요. 성모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야어여 할때 아야 아야 뭐 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요게 이응이 항상 이렇게 따라와 있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발음을 할때 뒤에 보면은 뽀뽀뭐뽀는 뒤에 우어가 같이 있다고 보십니다. 우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뜨터느르는 여기 네 가지죠. 뜨터느르는 으어가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끄크허도 마찬가지로 으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찌치시 할 때는 요 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쯔츠시 르 쯔츠스까지 해갖고 여기서는 이요으 발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뽀뽀뽀뽀뭐뭐뽀뽀이 for 하실 때는 내 앞니, 저 앞니가 어디에 닿냐면 아랫입술에 여기 두개 깎아지러니 for 발음이 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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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요. 요 으어 발음하실 때 조심할게. 우리나라 발음 그냥 듣기만 하면 어 발음이 납니다. 어 어가 아니라 으 으어 해서 으어 발음이니까 요거를 이거를 빨리 듣다 보면 어 발음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발음이 나는 이 구성은 으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라고 외우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 성모도 다 읽었고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하나씩 합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어 아빠빠 뿌어 우어 뿌어 뿌어 그다음에 푸어 아파파 푸어 우어 푸어 푸어 무어 아마마 무어 우어 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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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무어 무어 푸어 아파 푸어 아파 for 우어 for for 우어 for 뜨어 아따 뜨어 아따 뜨어 으어 뜨어 뜨어 으어 뜨어 뜨어 아타 뜨어 아타 뜨어 뜨어 으어 뜨어 뜨어 으어 뜨어 느어 아나 느어 아나 느어 으어 느어 느어 으어 느어 르어 아라 르어 아라 르어 으어 르어 르어 으어 르어 끄어 아까 끄어 아까 그어 으어 그어 그어 으어 그어 크아카 그어
크아카크어크어크어크어아하하흐아흐어흐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읽는 게 굉장히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모와 이제 그 다음에 음모 연결되는 걸다좀 읽어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 찌치시라는 부분이 있고, 쯔츠시르, 쯔츠스가 있어요. 이게 한글로 따지면 치으치으시으 정도의 발음인데, 이건 이제 기초 단계 병음을 배우실 때 하시는 부분인데, 이 발음이 나는 부분에서는 이 찌치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으 발음이 나는 부분에서는 쯔츠시를 사용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찌라는 발음을 할 때는 제이와 아이가 이렇게 합쳐지겠죠. 근데 쯔라는 발음이 합성이 될 때는 이 제이를 전혀 쓰지 않고 ZH 혹은 Z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쳐지면 이렇게 하면 쯔라는 발음을 씁니다. 요거 이제 권설음 발음인데, 권설음도 말씀을 드려야죠. 병음이 생각보다 말씀드릴 게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찌치시는 발음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찌치시 따라 하시기만 해도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제 쯔츠시랑 그다음에 르랑 쯔츠스가 굉장히 많이 더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 발음은 사실 중국 사람들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남쪽 지방으로 가면 쯔와 쯔가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맨 처음에 배웠을 때는 이거와 이거 차이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 이게 이제 생겨났는데, 자, 쯔츠시 먼저 했을 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내 얼굴을 이렇게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앞니, 여기가 아랫니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입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앞부분은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 그러면 이게 혀가 중간에 이렇게 있겠죠. 쯔츠슬 할 때는 요 혓바닥이 내 입천장 위에 최대한 말려 와 있어야 됩니다. 쯔, 쯔 이렇게 되겠죠. 쯔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음모 합쳐질 때쫙 하면서 내이 입천장 대각선으로,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입천장이에요. 이게 혀라고 했을 때 혀가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쯔라고 했을 때 쫙, 쫙 이렇게 음모를 합쳐서 발음할 때쫙 하면서 내 입천장 이렇게 훑어내립니다. 이렇게 쫙 하면서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쫙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쯔츠스가 있죠. 쯔츠스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이렇게 입 모양이 있고, 여기는 입술이에요. 앞에는 입술인데 여기는 윗니, 여기는 아랫니가 되겠죠. 윗니 아랫니가 됐을 때 쯔츠스 할 때는 이 앞니와 입천장이 이어지는 부분 있죠. 거기다 혓바닥을 치시는 거예요. 쯔쯔 앞니를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쯔, 쓰, 쓰. 약간 새는 발음 들리시죠? 쯔, 쓰, 쓰가 되는 거고, 이 다시 한번 권설음 발음을 쯔, 쯔, 쓰할 때는 혀가 어디서 시작을 해요? 쯔, 쯔, 쓰는 앞니를 치면서 시작을 하지만, 쯔, 쯔, 쓰는 혀가 윗천장에 말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발음 내는 거죠. 쯔, 쯔, 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요르 발음이에요. 르 발음은 마찬가지로 혀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혀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입천장이라고 했을 때 말려서, 중간쯤에 말려서 시작을 하죠. 제가 아까 쯔츠스가 음모를 만나서 발음을 낼 때는 요 입천장 이렇게 슬슬 훑어내리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르는 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르어라는 발음이죠. 르랑 으어랑 합쳤는데 르어 르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은 하지만 이 쯔츠스는 이 입천장을 닫지만 르는 다 을락 말락 하면서 내려와요. 르어 르어 이렇게 되겠죠. 르어. 그다음에 쯔어 쯔어 보시면 쯔어 쯔어 여기 보시면 혀가 말려면서
여기를 훑어내리면서 여기를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르어 르어 할 때는 요 발음이 요 입천장에서 시작을 하지만 훑지는 않고 살짝 달락말락하면서 내려옵니다. 요게 감을 잡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발음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 이르 발음은 이 르어랑 르어랑 르어 이거랑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거랑 할때 요거는 어떻게 해요? 혀가 이 입천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고, 얘는 이 앞니 앞을 치면서 시작 쓰쓰쓰 이렇게 된다 그랬죠? 르랑 르어랑도 마찬가지예요. 르는 입천장에서 시작을 하지만 르어는 이 앞니 뒤쪽을 치면서 르어 뜨어터널러라고 앞니와 입천장이 연결되는 그 부분 있죠? 여기가 입천장, 여기가 앞니라고 했을 때요 사이요. 요 사이를 치면서 발음을 하시는 겁니다. 발음이 사실 뭐 발음을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발음을 못한다고 뭐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진 않아요. 하지만 이왕 배우시는 것더 정확하게 배우시면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건 발음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음모 읽고 성모랑 같이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우어, 우어, 으어, 으어, 으, 으, 얼, 얼. 요거는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성모 한번 읽어볼게요. 찌, 찌, 치, 치. 시, 시, 知, 知, 吃, 吃, 诗, 诗, 日, 日, 滋, 滋, 呲, 呲, 思, 思. 여기까지 성모를 다 읽었고요. 한번 이제 결합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쯔, 아, 짜, 짜. 그다음에 쯔, 으,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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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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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차, 쯔, 으, 车, 车. 吃吃吃吃啊杀杀吃鹅蛇蛇吃吃吃日鹅热热日日日日滋啊咋咋滋呃啧，啧，滋呃滋，滋，呲啊擦，擦，呲呃呲，呲，呲呃呲，呲，呲啊撒，撒，呲呃呲，呲。스, 으, 스, 스. 이렇게 되겠죠? 이번 영상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읽기는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요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런 것들을 이제 제가 뭐라 그래요? 보금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기준은 이제 뭐예요? 성모예요, 성모. 여기는 이제 음모, 보금모가 되는 거고. 요거를 한번 이제 쭉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변화가 있는 음모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I, A,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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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안, 은, 은, 앙, 앙,
엉, 엉, 옹, 옹. 자, 그러면 음모는 다 읽었죠? 자, 제가 읽는데 같이 따라와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뿌아이 빠이 빠이 뿌아이 빼이 빼이 뿌아오 빠오 빠오 뿌안 빤빤 뿌은 뻔뻔 뿌앙 빵빵 뿌엉 뻥뻥 푸아이 파이 파이 푸에이 페이 페이 푸아오 파오 파오 푸아오 포우 포우 푸안 판판 푸은 펜펜 푸앙 팡 펑, 푸엉 펑, 펑, 무 아이 마이, 마이, 무 에이 메이, 메이, 무 아우 마우, 마우, 무 오우 모우, 모우, 무암 만, 만, 무은먼 먼. 무앙 망, 망, 무엉 멍, 멍, 푸에이 페이, 페이, 푸오 포, 포, 푸안 판, 판, 푸은 펜, 펜, 푸앙 팡, 팡, 푸엉 펑. 펑, 뜨 아이 따이, 따이, 뜨 에이 데이, 데이, 뜨 아우 따우, 따우, 뜨 오우 따우, 따우, 뜨안 딴, 딴, 뜨은 딴, 딴, 뜨앙 땅, 땅, 뜨엉 떵, 떵, 뜨엉 똥, 똥, 트아이 타이, 타이, 트아오 타오, 타오, 트아오 토우, 토우, 트안 탄, 탄, 트앙 탕, 탕, 트엉텅 텅 트엉통 통 느아이 나이 나이 느에이 네이 네이 느아오 나오 나오 느오 노우 노우 느안 난난 느은 난난 느앙 낭낭 느엉 낭낭 느옹 농농르 아이 라이 라이 르 에이 레이 레이 르 아우 라우 라우 르 오우 로우 로우 르안란 란, 르앙 랑, 랑, 르엉 렁, 렁, 르옹 롱, 롱, 그 아이 까이, 까이, 그 에이 깨이, 깨이, 그 아우 까우, 까우, 그 아우 까우, 까우, 그안간간그은근근그안강강그은긍긍그은공공그 아이 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지만 한 번씩 쭉 초보자분들은 따라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다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나중에 발음하실 때 더욱 좋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음모는 동일하죠. 음모는 동일하고 이제 성모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성모와 바뀐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로 시작하는 발음들이 없기 때문에 찌치시는 발음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쯔츠스, 쯔츠스가 시작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쯔 아이 짜이 짜이 쯔 에이 제이 제이 쯔 아오 쩌오 쩌오 쯔 오우 쩌오 쩌오 쯔안짠 짠, 知恩真，真，知昂张，张，知恩争，争，知翁中，中，痴哀差，差，痴傲超，超，痴傲抽，抽。吃安餐，餐；吃恩称，称；吃昂昌，昌；吃昂称，称；吃翁冲，冲；是爱筛，筛；是 A 谁，谁；是傲烧。烧，是欧收，收，是安山，山，是恩深，深，是昂商，商，是昂生，生，日傲绕，绕，日傲柔，柔。日安然，然；日恩仁，仁；日昂让，让；日昂扔，扔；日翁荣，荣。自哀哉，哉；自哀哉，哉；自傲糟，糟。自欧洲，洲；自安瞻，瞻；自恩真，真；自肮脏，脏；自恩憎，憎；自翁宗，宗；痴哀猜，猜；痴傲操。操，吃欧抽，抽，吃安餐，餐，吃恩称，称，吃昂仓，仓，吃昂称，称，
츠옹옹 총 쓰아이싸이 싸이 쓰아오싸오 싸오 쓰오쏘 쏘 쓰안산 산 쓰은선 선 쓰앙상 상 쓰앙성 상 쓰옹송 송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발음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발음이 굳어요. 이 제가 예전에 이제 가르치면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가 이 발음을 정확히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발음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게 잘안 되시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샤머이스를 갖다 샤머이스 샤머이스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난 뒤에는 샤머이스 샤머이스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르어랑 르어도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것도 구분이 되는 거고요.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시고, 자 이번에는 또 바뀌죠. 보급모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이 발음이 나오네요. 이 발음이 나오는 아워으 아워으 이우위 중에서 이 발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다 이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있어요. 이게 이오라고 하는데, 이오를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우라고 이제 발음을 많이 합니다. 이우라고 해서 이오 미오가 아니라 미우 미우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발음하실 때 이우로 발음하신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음모부터 보급모부터 읽어볼게요. 이야 야오 야오 이에 이에 이우 이우.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이 안으로 보통 보실 거예요. 한글로 치면 이 안인데, 여기서는 이 안이 아니라 이엔 발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이 안이 아니라 이엔입니다. 이엔. 자, 그러면 여기서 읽어보면 이엔 이엔 인인양양잉잉 이용 이용 발음이고요. 이 발음이 그냥 이대로 그냥 나 표기가 될 때는 앞에 Y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때 저희 동화편에서 많이 배웠던 단어죠. 이 발음 할때요 그래서 요 발음이 나올 때는 뭐 이야 할 때는 이 보시면 이 이제 아이가 생략이 돼요. 그다음에 야가 되겠죠. 이야 그다음에 야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사라지고 Y로 대체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모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뿌이삐삐뿌이어뼈뼈뿌이에삐에삐에뿌이엔삐엔삐엔뿌인삔삔뿌인삥삥뿌이피피뿌이어펴펴뿌이에삐에撇，破叶偏，偏，破音拼，拼，破音拼，拼，摸一咪，咪，摸幺喵，喵，摸一咩，咩，摸幺喵，喵，摸一面，面。摸音明，明，摸音明，明，得一滴，滴，得一要雕，雕，得一跌，跌，得一丢，丢，得一颠，颠，得一钉，钉，特一踢。踢，特意要挑，挑，特意贴，贴，特意贴，
天, 트, 인, 팅, 팅, 너, 이, 니, 니, 너, 여, 녀, 녀, 너, 이, 니에, 니에, 너, 이, 뉴, 뉴, 너, 이, 니엔, 니엔, 너, 인, 닌, 닌, 너, 양, 양, 냥, 너, 인, 닌, 닌, 러, 이, 리, 리, 러, 이, 야, 랴, 랴, 러, 야, 랴오, 랴오, 러, 이, 리에, 리에, 러, 이, 류, 류, 러, 이, 랜, 랜, 러, 인, 린, 린, 러, 양, 량, 량, 러, 인, 링, 링. 이렇게 됐습니다. 아,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쵸? 이제, 꺼, 크, 흐는 요 발음들이랑 결합되는 게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이제 한번 보도록, 다른 성모 또 있었죠? 요거를 한번 봐야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쯔츠스를 쯔츠스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발음으로 시작되는 것들 어떻게 돼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병음 시험을 많이 보는데 요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뭐제 방송은 성인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제 시험을 보실 일은 없으실 테지만 요거 기본적인 구성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찌치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이찌 찌이야지야 지야 찌이야오지야오 지야오 찌이에찌에 찌에 찌이우지우 지우 지엔지엔 지엔 지인진 진 지양장 장 지잉징 징 지용지용 지용 치이치 치 치야치야 치야 치야오치야오 치야오 치예치예 치에 치유 치우 치우 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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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인 친 친 치양 치앙 치앙 치인 칭 칭 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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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시시 시야 시야 시야, 시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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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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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우, 시우, 시우, 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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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신, 신, 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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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잉, 싱, 싱, 시이용, 시용, 시용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급모들이 그냥 따로 올 때는 뭐라고 붙는다고 했죠? 앞에 Y가 붙죠. Y가 붙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드시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로 시작하는 것들이네요. 우로 시작하는 것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랑 요건데, 요게 우웨이라고 해요. 우웨이라고 해서 우웨이가 발음이 나야 되는데, 제가 겪어본 경험상 우웨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뭐 있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통틀어서 중국 인구를 다 만나본 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원인데, 우원을 우원이라 하지 않고 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뚜뚜 그다음에 뜨어랑 우원이 합쳐 뚜원이 아니라 뚠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분 두개 조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읽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거 보고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아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이 우이 우안 우안 운운왕왕웡웡자 그러면 이제 같이 성모랑 합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어우뿌 뿌 푸어우푸 푸 무어우무 무 푸어우푸 푸 뜨어우뚜 뚜 뜨어우어뚜어 뚜어 뜨어우이또이 또이 뜨어우완뚜안 뚜안 뜨어운뚜 뚜 트어우 투, 투, 트어우어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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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어우이 토이, 토이, 트어우완 투안, 투안, 트어운 툰, 툰, 느어우 누, 누, 느어우어 누어, 누어, 느어우완 누안, 누안, 르우 루, 루, 르우어 루어, 루어, 르우어 루안, 루안, 르우 룬, 룬, 끄우 구, 구, 끄우어 꽈, 꽈, 끄우어 꾸어, 꾸어, 끄우어 꽈이, 꽈이, 그어우이 꼬이 꼬이 그어우와 관관 그어운 군군 그어우와 꽝꽝 그어우 쿠쿠 그어우와 콰콰 그어우와 쿠어 쿠어 그어우와 콰이 콰이 그어우이 퀘이 퀘이 그어우와 콴 콴 그어운 쿤 쿤 그어왕 쾅 쾅 그어우 후후 그어우와 화화 그어우와 후어 후어 그어우와 화이 화이 허위 휘 휘 허완 환 환 허운 훈 훈 허왕 황황네 이렇게 읽는 거고요. 아까는 I 같은 경우는 뭐야 E 같은 경우는 여기 발음하면 Y를 앞에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우 발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냥 오게 되면 W를 쓰게 됩니다. W를 쓰게 돼서 여기 밑에 보시는 표기 방법처럼 표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성모 이제 또 찌치시부터 또 남아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읽는 거 아니죠?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따라오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찌랑 우랑은 결합이 안 됐죠? 찌치시 발음은 어때요? 우랑 발음 나는 것들이랑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쯔우 쭈쭈 쯔우와 쪼아 쪼아 쯔우와 쪼아 쪼아 쯔우와 쪼아이 쪼아이 쯔우이 쪼이 追，知弯专，专，知温尊，尊，知王庄，庄，吃无出，出，吃我戳，戳，吃我戳，戳，
Chi wai chui. Chui. Chi wai chui. Chui. Chi wan chuan. Chuan. Chi wen chun. Chun. Chi wang chuang. Chuang. Shi wu shu. Shu. Shi wa shua. Shua. Shi wa shuo. Shuo. Shi wai shuai. Shuai. Shi wai shui. Shui. Shi wan shuan. Shuan. Shi wen shun. Shun. Shi wang shuang. Shuang. Ri wu ru. Ru. Ri wa ruo. Ruo. 요거는 제가 못 보던 발음이어서 한번 이제 더 찾아봤는데, 요거는 인터넷 용어상에서 나오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표기는 따로 있는 게 없고, 뭐 상대방이 좀 별로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들 쓰인다고는 하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신조어 같은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제가 아는 신조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줄임말 같은 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말하는 변형돼서 나온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르 우어 루어 루어 르 우이 루이 루이 르 우완 루안 루안 르 운 룬 룬 즈 우 쭈 쭈 즈 우어 쭈어 쭈어 즈 우이 쭈이 쭈이 즈 우완 쭈안 尊，子问尊，尊，次无粗，粗，次无搓，搓，次为摧，摧，次问川，川，次问村，村，思无苏，苏，思无说。说，是为虽，虽，是问酸，酸，是问孙，孙。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한 번씩 쭉 따라오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위가 남았거든요. 근데 위가 남았는데, 위는 많이들 되게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요것도 우어 할 때는 입이 동그랗게 되듯이 으할 때도 입이 좀 내가 이제 삐졌다 할때 이렇게 입 모양이 나오잖아요. 으라고 하시는 거. 으 한글로 치면 으라는 발음인데 이게 표기법이 조금 여기 보시면 U자 위에 점두 개가 있죠. 이점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랑 같이 결합되는 발음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상 많이 없는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이는 성모 중에 느어랑 르어랑 결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점두 개가 표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찌칫이랑 발음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거를 외워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는 요거랑 요거를 굉장히 헷갈렸어요. 쭈를 써보라고 했는데 이거를 쓰시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뭐예요? 요게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 발음이 나지 않아요. 어떤 발음이 나요? 위 발음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찌치시 뒤에 유가 왔다. 이거는 무조건 위 발음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요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컴퓨터 타러 치실 때는 저거 어떻게 쳐야 되지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니라는 발음을 치고 싶다. 그러면 N과 V를 중국어로 타자로 바꾸신 다음에 MV로 치시면 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많이 없으니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 위에, 위에, 위엔, 위엔. 요것도 위 아니 아니라 위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윈, 윈. 그러면 느, 위, 니. 뉘, 느, 유에, 뉘에, 뉘에.
다음에 르유류류르유류류 다음에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마무리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찌치시랑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찌위쥐 쥐 지위에 쥐에 쥐에 지위엔 쥐엔 쥐엔 지위 쥔쥔 치위 쥐쥐 쥐위에 쥐에 쥐에 지위엔 쥐엔 쥐엔 지위 쥔쥔 시위 쉬 쉬, 시, 위에, 쉐, 쉐, 시, 위에, 쉔, 쉔, 시, 윈, 쉰, 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위 발음도 어때요? 이 앞에 표기를 할때 이렇게 Y가 붙습니다. Y가 붙으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땡땡이, 요 땡땡이를 사라지게 하고 표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번 쭉 읽어주시면 이제 병음은 다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뭐더 어렵지도 더 쉽지도 않아요. 딱 여기까지만 읽어주시면 좋고요. 굉장히 영상이 길어야 약 1시간 정도 분량인데 1시간만 하셔갖고 투자하셔갖고 내가 병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이제 흥미를 또 붙이실 수 있겠죠. 이 병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 이 병음을 읽고 또 성조도 넣어서 읽어보시고요. 성조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읽어보시고 이 기초편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노래로 한번 더 이제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 노래 가사를 해석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요걸 통해서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쭉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주말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